everyone. 미나 쌍, 건니치와. 오늘의 영상은 제가 가르치는 그 스터디 교실 있잖아요. 센터 뭐 이런 어디 어디서 뭘 가르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최근에 또 수강 신청 시작하는 게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뭐 블로그나 뭐 SNS 그냥 글로 쓰면 됐었는데 이제 영상 시대라서 이런 수강 신청도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은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월요일 날은 개인 지도를 해요. 사무실에서 개인 지도 타임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제가 장애시설 간다 했죠. 신원이라고 집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는 그 시설 안에 제가 투입되는 거라서 수강 신청하실 수 없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개인 지도하는 날이네. 두 타임이 있고 여기. 금요일도 개인 지도고 목요일은 야간에 롯데문화센터 청량리점이 사실 본점 소공동점보다 더 커요. 거기 야간에 목요일날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미나반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르친 지 10년 넘은 것 같아. 거기는 3월달, 2월달, 9월달, 12월 이렇게 시작하니까 지금 4월이지? 5월에 수강 신청을 받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오전에는 제가 예감터 여민이라고 남산 장충 요새는 거기를 다산동이라고 해요. 그 굉장히 좀 교통이 복잡한 편인데 그 장충체육관 뒷길로 그 성곽길로 한참 올라가거나 약수역에서 걸어 올라가거나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다 말다 하죠. 거기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는 처음에 이제 중구청 예산으로 시작을 수업을 했다가 8주하고 지금은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구청 예산 심사에 통과돼가지고 그 동네 미나 공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날 성곽길 걸은 다음에 거기서 미나 체험교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미나가 또 주목이 됐는지 이번에 수업 개설하는데 6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날 2시에서 4시 거기 수강료 굉장히 쌀 것 같아요. 밑에다가 링크로 링크? 되는 건 걸고 아마 그냥 제가 쓸게요. 써서 이제 어디로 배우러 오시면 좋은지 이렇게 잘 찾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로 하는 거는 실기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셔서 좋은 체험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거는 화목토로 몰았는데 여기는 월수금 개인 지도를 하죠. 거의 1대1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룹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뭐 체험교실 학생들 체험교실이 가끔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뭐 이제 하는 편이죠. 그 수업이 굉장히 저는 유동적인 거라 이제 나이가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줄이면 지금 수업이 자꾸 두 개 생겨가지고 걱정이라기보다 뭐 행복한 비명이지 뭐. 그래서 저기 자꾸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이 얘기하려고 켰어요. 근데 힘드네. 회의도 해야 되고 계속 교환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걸 개발해서 가르치려나 하는데 그래서 항상 뭐 일일 영상은 안 되고 영상 찍을 때마다 막 그림 한 가지 작품 한 가지 보여드린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갖다 놓은 액자인데 예전에는 선을 이렇게 잘 그렸다니까 난 그림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선 연습도 나도 안 되고 학생들 보고만 선 연습 하라고 막 이러는 거지. 저도 사실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림 그리려고 저기 다 펴놨어요. 저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서 학생들이 선생님 바빠서 언제 그림 작품 하셔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러면 순간 반성을 좀 하죠. 여러분들도 뭐 요새 굉장히 꽃놀이 철이잖아요. 철쭉도 많이 피고 팔팔해 라일락도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좋은 시절은 말이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함께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좀 노력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대화 봤다. 자네. 바이바이. 에브리원 또 만나요.